수제버거 만들 건데 일단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양파, 토마토, 로민이라고 했나요? 로민 빵 있어요. 버터, 베이컨, 그리고 치즈. 그 시즈닝 다 있어요. 후추 있고, 소금 있고, 파프리카 있고, 케첩, 머스터드 있고, 마요 있고, 델리시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 올리브 오일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만들고 냉장고에 좀 넣어야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아니면 요리할 때 다 부러져요. 그 시즈닝 이거 갈릭 소금, 파프리카, 소금하고 후추 썼어요. 고기는 준비됐으니까 양파부터 준비할게요. 베이컨 좋아하거든요, 저는. 올리고 딱 하면 돼, 이렇게. 이쁘지? 아, 그리고 고기는 반 소고기, 반 돼지고기. 왜냐면 돼지고기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고기가 좀 촉촉해요. 어? 뭐? 기름 다 들어가려나? 들어간다. 오케이. 이제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겉만 타니까. 하는 동안 제가 소스 만들게요. 소스는 케첩 넣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좀 넣어요. 그리고 소스 이제 잘 섞으면 돼요. 아, 그리고 소스에 소금 좀 넣을까요? 아주 나는 솔트로미. 이렇게 하면 소스가 완성됩니다. 빵에 버터 발라 넣어야 됩니다. 이거 버터가 잘 안 되네. 오. 그냥 버터 했다고 치고. 아, 내 목소리에 고기 익는 소리 울라 작아요? 미안. 미안. 내가 잘못했네. 미안. 빵 이렇게 하고 그럼 양쪽에 소스 좀 발라요. 이제 소스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써도 되고 뭐 나는 소스 그렇게 좋아하진 않다. 그냥 조금만 써도 되고 그 밑에 우리 로메인 후추 따로 넣을게요. 끝에는 시럽 한 3개씩 할게요. 야채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 토마토도 작으니까 저희가 2개 이렇게 할게요. 그 여기 같은 여기 팔순에 양파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쪽에 고기 올려봐요. 여기 여기다. 비숑 치즈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바보야? 아! 있다! 찾았어. 내가 바보였어. 미안해. 올려놔요. 어, 맛있어 보여. 그치? 양파도 소금으로 조금 시즈닝할게요. 난 양파 좋아해. 그러다 양파 많이 쓸 거야. 불만 있으면 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올리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버거 1, 버거 2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비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맛있어. 우리 러브들도 꼭 이렇게 먹어봐요. 진짜 맛있네. 오늘 햄버거 이름, 오늘 햄버거 이름 뭘로 할까요, 여러분? 인앤아롬이 좀 맞네요. 오늘 버거 인앤아롬으로 하겠습니다. 인앤아롬 버거입니다.